자,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한번 그 뜯어볼 게 하나 있는데, 제가 그 뭐냐, 이제 그 행사 끝나고, 행사 끝, 그 공식 방송 끝나고, 제가 이제 뭐냐, 그 미미님하고 그 저녁, 그 은미님하고 저녁 같이 먹고, 저녁 같이 먹고 이제 따로 이제 방향 갈라져서 집에 가는데,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좀 하나 샀던 게 있어요. 이거 굉장히 그 싸구려 포트죠. 좀싼 포트, 노브랜드 거거든요. 노브랜드인데 그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 하나는 1m짜리인데 그 케이블 성분이 그 블루진 데님 재질이고요. 하나는 그 뭐냐 TP 그 플랫 롱 케이블 이거는 2m짜리. 이걸 하나씩 제가 사봤어요. 왜냐면 2m짜리는 그 약간 콘센트 이런 데서 꼭 최대한 그 길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쓰는 거고, 2m짜리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, 그리고 이거는 1m짜리거든요. 1m짜리는 그 셀카봉에 그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인터넷 그 보조 배터리를 야외에서 방송할 때 그럴 때 쓰는 용. 그 어쨌든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한번 뜯어볼게요. 잠깐만요. 그 하여간 그러면 한번 뭐 솔직히 노브랜드 상품을 굳이 언박싱을 할 것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, 오 여기 와 여기 묶어주는 것도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있어. 와 이거는 약간 고급인데? 와 이거 데님 재질에다가 이거 선 뭐냐 안에서 선이 단선될 수는 있겠지만 외부에서 선이 끊어질 염려는 없네요. 자, 일단은 한번 꺼내놓고 이거 꺼낼 때잘 꺼내야 돼요. 안 그러면 끊어지는 수가 있어. 여기 선 잡고 빼면 안 돼요. 그렇고 이롱 케이블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어요. 왜냐면 제가 그리고 이 케이블을 산 이유는요, 그 5볼트 2.1A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된다길래 산 거예요. 고속 충전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, 요즘은. 요즘 스마트폰들이 스펙들이 세가지고 요즘은 고속 충전이 필수 스펙이 됐어요. 이거는 그냥 이끈 묶는 게이 그냥 이걸로 있네요. 하여간 그래서 한번 아 이거 고무줄이네. 자, 이거 2m. 2m짜리는 이렇고요. 그래서 2m짜리 이렇고 그리고 1m짜리 이 데님 케이블은 우. 와, 일단은 이거 이렇게 묶어주는 거는 되게 참신한 것 같아. 참고로 이거하고 선 길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. 그러면 한번 셀카봉이 어느 정도 길이까지 되는지 한번 달아볼게요. 셀카봉에 한번 이 셀카봉 그리고 이거 무선 충전기 보조 배터리 한번 꽂아볼게요. 자, 이거 독도 골든벨 때 받은 거고요. 이거는 근데 빼기가 좀 힘들어. 이거를 리뷰를 했어야 했는데. 자, 이거를 이렇게 딱 꽂으면 자,
이거 해서 한 주머니는 한 여기까지 꽂을 수 있네요. 근데 이걸 셀카봉을 좀 늘리면 좀 간당간당하다. 이거 선 길이는. 그리고 그냥 유선 충전인데? 뭐지? 스마트 고속 충전으로 인식이 안 되는데? 왜 이러는 걸까요? 아, 이게 보조 배터리 자체가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. 이 배터리 자체가 그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저에게는 고속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가 두 개가 더 있어요.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죠. 이게 삼성에서 나온 보조 배터리. 이게 스마트 고속 충전이 되는 거라서 한번 뚝 꽂아 보면 그치? 오, 스마트 고속 충전 지원되는 거예요. 오케이. 이거는 스마트 고속 충전 지원되는 거네. 오케이, 이거 확인했어. 자, 그러면 이거 빼고. 오, 이거 접착 은근히 단단하다. 그리고 그 다음엔 이거, 이것도 한번 꽂아볼게요. 이롱 플랫 케이블. 이거는 아마 집에 썼을 것 같은 그 케이블인데요. 역시 스마트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된다는 거. 오케이, 확인했어. 그러면 오, 이거는 근데 이거 묶을 수 있는 단추는 되게 획기적이다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케이블은 제가 밖에 야외 방송할 때 들고 다니면서 쓰도록 하고요. 그리고 이 롱플렉 케이블은 집에서 충전할 때 그럼 쓰면 되겠네요. 오케이. 리뷰 끝.